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태국의 방콕이고요. 저는 오늘 방콕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학식도 한번 먹어보고 오랜만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페차브리카 갑 본갑 MRT는 BTS랑 다르게 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나갈 때 넣는 그런 시스템. 네, 방콕에는 크게 이렇게 지하철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BTS는 지상철, 이제 MRT는 이제 지하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로 가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로 같은 느낌은 당연히 안 나겠고, 어떤지 되게 궁금하면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국 대학교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태국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처럼 교복이 있습니다. 교복을 입더라고요 여기 학생들은. 아 여기 같은데? 시나카린 대학교라고 아스옥이랑 페차브리 사이에 있는 방콕 중심가에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지금 방학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디캅. 와 캠퍼스가 엄청 넓네 생각보다.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미리 여기서 밥 먹어도 되냐. 근데 대학교 학식이 싸고 이렇게 잘 나와서 근처에 있는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막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대요. 괜찮대. 여기 뭐 촬영하나 보네 애들. 대학 다닐 때 저도 학식을 좀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학식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한국 학식도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사디캅 사디캅 긴카오 티니 자매캅 긴카오 유니버시티 아한 자매캅 티니 어 군캅. 어 여기네. 지금 문 연 곳이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나 가격이 제일 궁금해. 가격이 얼마인지. 태국은 워낙 싼데 더 싸일 거 아니야. 여기는 뭔진 모르겠는데 막 25바트 30바트 20바트. 아 확실히 단가가 싸긴 싸다. 25바트 20바트부터 시작하네. 이 돈 떨어졌는데. 농캅 이 20바트 롱은 20바트. 이거 찬성 미에 어 인성무원 그라이 그라이 스마일. 사람들이 2층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보니까 2층에 에어컨이 있네. 하나만 컵을 시켰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길에 파는 것보다 한 5에서 10바 정도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트라고 하면은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먹는 음식 맛은 솔직히 비슷합니다. 막 더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되게 평범한 길에서 파는 그 맛이에요 딱.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런 막 학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게 학생 때는 배가 고파서 늘 배고프니까 없고 배고파서 그래서 그랬나 봐. 학생들이 좀 많은 걸 기대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와 여기 또 있네. 아, 여기가 진짜네. 어? 아 여기가 진짜 식당이었네. 아, 오만 데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었어 이러는데? 아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국수 하나 더 먹을까? 아 저기 양이 좀 작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떨어졌네. 꾸이띠아오 타올라이카 35 진짜 싸긴 싸다 진짜. 자리카 아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니혼 카라 마세 까오리카 까오리 까오리카 재패니스 까오리 까오리카 까오리 사봉 서울 먹을라이카. 우리 앞에 계신 아버님도 그냥 여기 관계자가 아닌데 그냥 드시는 것 같고, 동네 주민 같고, 여기 지금 학생들 보면은 엄청 신났습니다. 지금 뭔가 뭐가 저렇게 좋은지.
뭔가 동심에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아 애들이. 그 왜 학생 때는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 돌만 굴러가도 막 신나가지고 막 웃잖아요. 딱 그런 나이 때를 굉장히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이삐하고 똥냠인데 학생 식당이라고 더 맛있고 이런 거 없고 우리나라 비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대학교 궁금하고 외국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와서 음식 정도 먹는 큰 기대 안 하고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여기가 부지가 크네. 여기 뭐 많이 있네. 고등학교도 있는 것 같고 대학교도 같이 있고 학생들도 많고. 아 안녕 요 사디카 약카 이름마에 아 까오리카 아 안녕하세요. 콘타이 참여할까? 미드스쿨과 하이스쿨?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테니 태우 태우니 크랑듬 안나이디야 안나이디과 크랑듬 태우니 똥파이 리어사이 인에 그라미 아나 샤노 카이모가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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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유나 랩 똥파이 리어사이 츠 란츠 선형민 비 I don't know You don't know, okay 리어사이 오케이 오케이 포금카 바이바이 귀엽네. 지금 한국에도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같이 있는 데가 있나? 같이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데 버블티. 사디카 사디카. 버블티 미마이카? 버블티. 버블. 미바버. 네, 사봉. How many sugar? Sugar, 마이 초 원, 그거 40%. 40%. 저거는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과학실이고 저는 에듀케이션, 교육, 사범대. 크네 학교가. 응? 저는 태국의 대학교가 이제 쭐라롱권이라고 이제 서울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만 알고 있고 사실 다른 데는 몰랐는데 여기도 수도권 제일 중심가에 위치하고 꽤나 괜찮은 학교 같아요. 맞다 빼라 컵 빨리다 이거. 오 저기 안에는 저기 안에 학생들 발레 배운다. 아 태국 춤이구나. 사디카피 파이 소이 통로 까오 카 까오 네 타올라이 카 니야 타올라이 카 발라레 응? 러이 바? 능 러이? 노 노 러이 바 팬 하지 바 노 노 빠이 BTS 통로 갑. 아? 통로 BTS 통로. BTS 통로. 저희가 방금 오토바이가 백바 불렀는데 제가 여기서 택시 타고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오는지. 갑. 고분 갑. 갑고. 70 하반. 이거 방금 이렇게 택시 타고 와도 75번 나왔는데 굳이 저걸 탈 이유가 없거든요. 납장님들 반성을 좀 하셔야 돼. 예, 형님들,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그랩도 막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정찰제로 가는데, 안 그러면 자꾸 지금처럼 이렇게 일이 없다고. 네, 여기는 방콕의 이제 통로라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구정, 로데오, 신사, 뭐 가로수길? 그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콕에서 거의 1, 2등 하는 마사지 가게입니다. 자, 미카. 형님, 마사지 닮아있까? 아, 오케이. 톱 마사지 능초몽가.
극락이다 진짜. 진짜 잘한다. 솔직히 다른 일반 마사지보다 한 100바 정도 더 비싸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해도 된다. 타이거 마사지. 시원하다. 아이고. 통로도 진짜 오랜만인데. 뭐 하시네? 웨딩 하시나? 예쁘시다. 연예인인가? 그리고 사실 이 통로는 뭐 낮도 좋지만은 이제 밤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쪽 그리고 여기랑 저쪽으로 해서 밤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막 펍이나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술 먹고 자기들끼리 이제 친목하고. 대부분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에까마이 통로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좀 마음 먹고 좀 꾸미고 날 잡고 이제 노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예요. 더 코먼스인가? 야, 여기는 제가 옛날에 자주 왔던 곳인데 그냥 커피 한잔 먹기 좋은 부상복합몰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도 아마 그런 한국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이들 아시는 곳일 것 같은데 뭐 작업하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되게 좋습니다 여기. 커피가 상담할까? 아메리카노 옌카 예 많이 와니까 120 120바시면 거의 한 4,100원, 200원? 거의 한국 물가로 보시면 돼요, 이쪽은. 에까마이 통로 이쪽은. 커피도 맛있어, 커피도. 이쁘다. 잘 해놨네. 네, 여기는 이제 방콕 시내에 있는 인디 다농 마켓이라고 하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거의 없을 거고 한국인도 없을 거예요. 저도 찾다가 발견했는데 쳐봤습니다. 네, 되게 이제 방콕 시내에 위치했는데도 현지 마켓으로 유명하고 되게 활발하고 뜨거워 들어가죠. 되게 활기차네 여기. 아니 여기 이렇게 2층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달랄로파이 2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로컬밖에 없다. 현지인밖에 없다. 여기는 방콕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는 이제 BTS 웡냔야인가? 거기서 이제 납장을 타고 왔거든요. 60바 주고. 와 이거 멋지다. 와 자메이카. 와 끝나는데? 이런 걸 파네, 이런 아이템을. 아씨, 너무 사고 싶은데? 이런 거, 와. 일단 한번 참고, 더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방콕에 있는 야시장을 이렇게 돌면서 느끼는 건데, 어딜 가나 야시장에서 파는 뭐 의류나 먹거리는 사실 비슷한데, 야시장은 이제 자기한테 맞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먹을 만한 게 없나? 사디카 니 킨다메이카 니 아니 능아 러커 무 잡이가 무 껌 능아 가이고 갑 가보 본갑 뭐지? 아 태국 조수인가? 사디캅 니 알라이카? 십성 아니 치 알라이카 치 사오구에 아니 세바블리 아니 노미엔 오케이 아니 자키아오 참여가? 니 아니 능카 알레바하 카봉 카
여기 안에 흰 곳으로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불량식품 같기도 하고 쫄깃쫄깃한데 약간 설탕 맛? 약간 불량식품 맞아, 불량식품. 아니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와 이거 봐, 세이프 세이프? 아,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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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먹을 거 진짜 많네 여기에. 아 근데 여기 미시장은 제가 처음 보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전 처음 봤어요 사실. 계란에 해산물 하나씩 넣어가지고 먹는 건 사실 별건 아닌데 뭔가 그냥 이렇게 만국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약간 그게 좀 있어요. 그 약간 그 낭만, 약간 궁상과 낭만의 그 비슷한 그 사이. 그거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은 절대 이 맛 안 나요. 절대. 여기서 먹으니까 이 맛이 나지. 와 근데 여기 진짜 외국인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다 로컬 다 로컬. 자, 니가 찬성 빠이다 내가 찬성 빠이다 내가 아니 2층 술집을 가고 싶었어. 2층을 뭔가 이렇게 방콕 그러면은 그 야시장에 랜드마크가 깔려놓고였는데 없어져서 되게 아쉬웠어요. 대학교부터 야시장까지 여러 곳들 많이 방문했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은 늘 뭔가 그런 즐거운 에너지,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즐겁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